안녕하세요. 대구 무당 중에 인기 스타인 9월입니다. 제가 상반기 운에서 호랑이띠 좋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반기도 좋다. 좋기는 좋은데 우리로 말하면 바쁘기는 바쁜데 소득이 없어요. 투자나 금전 기운은 발동식이에요. 발동식이. 그러니까 상승 시기가 아니고 발동되는 거야. 발동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런 것도 제의가 들어오고 저런 것도 제의가 들어와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기. 기회를 잡아야 되는 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잘 검토하셔서 좋은 문서나 좋은 건수나 좋은 일거리가 있으면 반드시 잡으시면 올해는 뭐 나쁜 일이 없을 거예요. 연애적으로 봐서는 남자는 여자 관계에서 이제 만남이 이루어진다? 소개시켜주고 아니면 예전에 헤어졌던 분들 이런 분들 연락이 많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재혼 가능하시다는 건데요. 근데 남자분들은 새로운 인연이 좀 많이 들어오실 것 같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헤어졌던 아니면 요 앞에 헤어졌던 제일 좋은 소리지. 재혼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뭐 우리 모쏠 언니들, 모쏠 오빠들도 이제 속에 많이 들어오실 거거든요. 연애 사업 중에서 이 사람이 정말 내 사람인가 아닌가를 봐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예, 9월 사는데 전화 주시든지 전화 점사나 방문은 점사나 다 가능하니까요. 궁합 보시고요. 자, 그러면 건강적으로 봤을 때도 많은 사람을 소개시켜주면 이 사람하고 밥 먹고 이 사람하고 술 먹고 이 사람하고 놀고 이러다 보면 유용적으로 봐지만 지출도 못되지만 건강으로도 너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 원래 몸이 연약하신 분들은 조금 더 힘들어지실 수 있고요. 건강하신 분들도 좀 기가 빠질 수도 있으니까 너무 노는데 집중하지 마시고 그런 기운들을 다 사업이나 아니면 내 사람 살피는데 쓰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서도 X, 투자도 X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랑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그래도 상승운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회만 잘 잡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또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호랑이띠 분들 그러면 이렇게 좀 하반기 마무리 잘 하면은 내년 들어가면서는 좀 내년에 좋던데요. 아, 그래요? 네, 내년에 운기가 올해가 조금 이제 뭐 편관 정관 가면서 내년에 뭐 학교 운부터 해가 좋은 거 많던데. 아, 알겠습니다. 예, 그쵸. 내년 운세는 내년에. 감사합니다.